이번 파문으로 충북 총선판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노 의원이 삼선 중진의 도당위원장이다 보니 지역구는 물론 도내 전체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기자입니다. 노영민 의원의 중징계 소식이 전해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예상보다 높은 징계 수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의 입장도 정해지지 않아 이렇다 할 대책도 논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생양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번 징계는 과하지 않았느냐. 야당 성향이 강해 노 의원이 내리 삼선을 할 수 있었던 청주 흥덕을 지키기가 당장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삼선 의원이라는 큰 벽이 사라지며 새누리당에선 벌써 6명이 출마를 선언해 무주 공산이 된 고지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더민주 내에서는 정균영 예비후보가 홀로 등록한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비례대표인 조정환 의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장 총선을 지휘할 도당위원장 공백을 메워야 하는 부담도 생겼습니다. 현역인 변재일, 오재세 의원 모두 사선 고지에 도전하고 있어 여력이 있을지 장담하기 힘듭니다. 삼선의 도당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의 무게를 고려할 때 이곳 청주 흥덕을 뿐 아니라 도내 전체 선거판도가 이번 파문으로 크게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